안녕하세요. 담비솔리 TV 담비입니다. 네, 안동 하회마을 왔어요. 네, 안동 하회마을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메트로 입구에 이렇게 식당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메트로에 왔고요. 요금은 성인이 5,000원이네요. 청소년 2,500원. 네, 이곳에서 그 마을 입구까지 한 1.2km 되기 때문에요. 셔틀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전동차를 타고 투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 3인용 2만원, 4인용 25,000원, 5, 6인용 3만원이네요. 네, 안내판이고요. 멋있는 여기 가게가 있네요. 하회 명리 학당. 사주 카페 명리 학당이라고 사주 카페인가 봐요. 이쪽으로는 하회 마을이고요. 이쪽으로는 강. 만송정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작품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진짜 작품 나오겠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저기, 절벽이 아주 절경이네요. 아름답네요, 진짜. 모래사장에다가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에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네 타는 곳도 있네요. 모카밭이 이렇게 있네요. 저도 모카밭은 처음 보는데, 모카. 자세히 관찰 좀 해봐야겠어요. 엄청 딱딱하네요. 모카꽃 처음 봐요. 예쁘네요. 어머나, 복숭아가 이렇게 예쁘게 달렸네요. 복숭아 나무가 있는 초가집 시골길이네요. 귀하집 곳에 정말 아름답네요. 어린 대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있네요. 이쪽은 400년 된 보호수라고 합니다. 하회마을 예배당이네요. 하회마을 안에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이,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전동카 타고 안동 하회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세계 탈박물관 예, 왔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천 서원에 왔습니다. 이곳은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부용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이곳도 꼭 한번 들리셔서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